수어의 법정 인정을 기념하는 한국 수어의 날이 있었죠.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한국 수어의 날이었던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에서도 4명의 후보와 1명의 사회자까지 총 5명의 출연자에 수어 통역사가 1명뿐이었습니다. 동시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론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. 모두의 알 권리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